오늘은 포커 게임을 주제로 한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카드를 먼저 섞어주겠습니다. 관객이 한 장의 카드를 먼저 고르게 합니다. 관객이 고른 카드는 10클럽, 앞면으로 놔둘게요. 카드를 좀 더 섞어주겠습니다. 총 5명이 게임을 한다고 치고 카드를 나누겠습니다. 관객이 고른 10클럽이 있는 쪽이 마술사의 카드패입니다. 다른 카드패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여긴 에이스와 잭의 2페어. 여긴 K와 Q의 2페어. 여긴 에이스와 잭의 2페어입니다. 마지막 뭉치도 2페어이고요. 마술사의 카드패는 어떨까요? 10포커 카드입니다. 마술을 감상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아무 카드 한 장을 놓습니다. 여기서는 8하트. 그 위로 9카드 4장을 놓습니다. 9카드 4장 위로 10, J, Q, K, 에이스를 무늬를 섞어가며 놓습니다. 마술을 위한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원컷의 형태로는 얼마든지 카드를 섞어도 됩니다. 관객이 원하는 만큼 카드를 덜게 해서 컷을 해도 됩니다. 샬리에르 셔플도 가능합니다. 카드 앞면을 빠르게 보여주면 잘 섞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관객이 원하는 카드 한 장을 골라달라고 합니다. 관객이 고른 카드의 아래 두 장 밑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브레이크를 기준으로 원 컷을 하고요. 관객이 고른 카드는 바텀에서 세 번째에 위치하게 됩니다. 오버핸드 셔플을 할 건데요. 탑에서 한 장씩 다섯 장을 내린 후에 오른손에 남은 카드를 왼손 위에 합칩니다.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원 컷과 샬리에르 셔플 등을 마음껏 해도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바닥에 한 장씩 다섯 곳의 카드를 나누어 내립니다. 앞서 관객이 고른 카드가 나오면 이 위치의 카드 다섯 장이 마술사의 카드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카드패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부분 2페어에서 트리플 혹은 풀하우스 등의 패가 나오게 되고요. 마술사 쪽은 포커 카드패가 나옵니다.